날씨 좋고 연상 좋고 물놀이 하기 좋은 대한민국의 계곡을 찾아서 자 오늘도 인중털림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에 트레킹 뭐 탐사 시작하기 전에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여름은 계곡. 형. 얼굴에 뭐예요? 석회. 형이 석회가 여기 어디 있어? 선크림 아니에요 그거? 아니, 무슨 선크림 말라야만이니. 석회 피부에 바르면 좋아요? 일단 태양빛을 막아주잖아. 자연이고. 이거 이렇게 바른 거 맞아요? 어 맞아. 잘 발랐네. 잘 바른 거요? 어 잘 발랐네. 어 바른 법 안 해. 안녕하세요 야만인들입니다. 전국에 물놀이하기 좋은 계곡을 찾아서 오늘도 탐사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그 어떤 계곡보다 훨씬 위험하고 장엄하고 무시무시한 계곡입니다. 오늘도 옆에는 인중털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인중털입니다. 오늘 용서가 무시검이에요. 갔다 왔어? 아니 사진. 아 사진을 보니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보죠. 가자. 진입하자마자 벌써 협곡의 용소로 보이는 뭐 계곡물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잔도까지 만들어놔서 진입하는 거는 되게 쉽게 잘 되어있습니다. 근데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와, 엄청 깊다. 자, 이런 계곡인데요. 물이 5m 되는 것 같은데? 아, 3m? 3m 정도? 엄청 깊습니다. 와, 이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는 물이 많이 빠져서 저 아래쪽, 하류 쪽은 좀 볼품이 없어. 막 물에 따임하고 이렇게 여름을 즐길 만한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약간 저기 공연 다 끝난 객장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아, 기운 무시무시한데? 기운이 무시무시하지 않아? 자, 보시면 물길이 보이죠? 저기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건데 비가 온 지 꽤 돼서 그런지 물이 다 말랐습니다. 저희의 기분도 엔돌핀도 말랐습니다.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와. 여기서 뛰어도 되겠다. 요거다 요거 여기네 여기. 오 시원해. 와. 이거 한자는 무슨 뜻이야? 모르겠네. 여기가 한 3m, 4m 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다 못 담아, 카메라로. 와. 야, 엄청나다, 여기. 이야, 진짜, 와. 자, 무언가를 재고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를. 뭐 하고 계신 건가요? 물의 온도를 알고 예. 물 맛을 알고 예. 하면은 적당히 놀 수 있을지 없을지가 바로 나옵니다. 아 그리고 라이프가드 경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몇 년 활동하셨죠? 07년도 08년도 때 예. 오래됐죠. 예. 예 응급구조 자격증이 있으신 거죠? 응급구조사 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프로페셔널이네요. 이 저번에 갔던 용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깊어서 물에 갑자기 들어간 만큼 용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있는 인중털의 지도하에 천천히 용소 아래를 탐험을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무지무지하게 바람이 부는데요. 협곡 속에 가지런히 이렇게 웅장한 남성미 넘치는 용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 운동이 필수입니다. 예. 내 체온과 이 물과 소리 다르단 말이야. 다르면은 한 번에 이게 심해지면 심장 마사지가 온단 말이야. 물 온도를 적응시켜주고 하면은 절대 죽을 일 없고. 아, 한 가지 있다. 준비 운동을 해야 준비 운동을. 자, 준비 운동은 뭐냐면 몸에 열을 내야 돼. 열을 내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나를 때립니다. 이렇게 때리면 여기 빨갛게 오르라. 그게 열이거든. 림프선 한번 해주고 내 가슴 좀 때려주고 빵 때려
이렇게 하면은 준비 운동이 끝나.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시원해, 한잔하자. 어우. 아, 이게 바람이 진짜 차다. 네. 아, 야, 김선아, 너 뭐라고 쓴지 알아, 저거? 뭐, 뭐, 술, 쉔, 거마. 상의 차려 하지 말라고. 와. 밥을 좀 먹을게요. 야, 이거는, 와, 계란 후라이도 있어. 와, 와 이거 비비자 비비자. 이거는 밥이랑 해서 그거예요. 챔비랭. 한 잔 받으세. 형 욕걸리 먹어봤어? 욕걸리? 어 욕걸리. 형 이거 먹어 이렇게 먹어봤어요? 아 먹어봐 맛있으니까 그러지. 자 요구르트에다가 나도 한번 비벼줘. 근데 비빔밥 먹으니까. 오? 오 진짜로? 자 한잔하겠습니다. 자자 뭐야 진짜로. 야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로. 이거 상품이다 진삼으로. 와 진짜 진짜 거짓말하고 진짜 맛있다. 원래 막걸리가 그 끝맛이 약간 떨떠름하면서 씁쓸한 맛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안 먹는 거거든. 근데 요구르트를 넣으니까 끝맛이 달아. 부드러워. 뭐 치즈케이크 같은 그런 맛이야. 이게 요권리란다. 안 먹어본 사람은 욕을 하지 말라. 아. 와. 아. 아, 이런 말이 생각나. 이 영소 앞에서 욕걸리 한 잔을 먹으니 세상 만사 시련이 사라지는구나. 머리밥이잖아요 열무. 이거랑도 엄청 잘 어울려. 이게 지금 이, 지금 몇 시야? 지금 농촌의 새참이잖아요 이게. 새참 시간이네. 네. 아 진짜 맛있다. 아 물놀이 다 하고 이제 막걸리도 먹을 만큼 먹어서 밥도 먹고 배가 든든합니다. 이제 해가 지는 것 같으니까 박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게 깎아진 협곡이라 텐트를 치고 쉴 만한 데가 없습니다.
잘만한 곳을 찾아봐야 됩니다. 아, 근데 여기 좀 아쉽네요. 아쉽지. 자, 이제 박쥐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러 갑시다, 저. 아. 야, 소나기인데 이거? 야, 빨리 가겠다. 뛰어, 뛰어, 뛰어. 빨리. 야, 같이 가, 씨. 야, 같이 가. 하루 잘라 그러는데. 아유, 저희 택배 잘 왔어요. 쪽박이 안 돼. 지금이요. 아, 얇은 데 가 안 돼요? 장례 발생 시 실내 이동 등 안전에 유의 바랍니다. 또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이 길이 없습니다. 뱀 나올까 무섭겠네.